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내국소비세법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책을 보시면요. 첫 번째에 내국소비세법은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1편이 부가가치세, 2편이 개별소비세, 3편이 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4과목이 회계학인데요. 이거는 회계 아파트에서 따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트 3에 내국소비세법이고요. 내국소비세법 1편, 2편, 3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편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인데요. 1편 부가가치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1편 부가가치세를 밑에 보시면 1장부터 총 6장까지 나와 있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1장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이라고 돼 있고, 2장이 과세거래, 3장이 영세율과 면세 해서 6장까지 간이과세와 보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보시면요. 그 법이 1조부터 제가 좀 끝조까지 쭉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뭡니까? 그장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1장이 부가가치세법, 2장이 과세거래, 3장이 영세율거래와 면세, 이렇게 장 순서대로, 즉 법령 순서대로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편을 해서 부가가치세법의 총칙부터 들어갈 것인데, 총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그 세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법 총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로 소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세. 소비세의 일종인 바로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비 행위에 세금을 뭡니까? 물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소비 행위에 세금을 물리겠다. 소비 행위. 소비행위에 흔히들 우리가 세금적 표현으로는 담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담세력이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소비행위에 담세력이 있고 거기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 소비자가 그 소비 행위를 했고, 그 소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만족감을 얻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소비세고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 거래 징수라는 게 있고요. 거래 징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매입세액 공제예요. 매입세액 공제다. 세액 공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봅시다.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그 해당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뭡니까? 재화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화 또는 서비스.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 재화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뭡니까? 사용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총 10%의 뭡니까? 부가가치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요 뭡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고,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어떤 문제냐면, 이 재화와 서비스를 뭡니까? 공급받은 이 최종 소비자는 자기가 뭡니까? 사용 소비한 거에 대한 대가는 누구한테 줘야 되고, 공급자한테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도 누구한테 줘야 된다? 국가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야?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커피를 사요. 커피 가격이 예를 들어서 5,5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 커피에 5,000원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5,000원은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급자, 바로 커피집 사장님이죠. 커피집 사장님한테는 5,000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피집 사장님은 5,000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그 매출을 발생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그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빼면은 자기의 수입이 될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5,000원은 당연히 그 커피집 사장님한테 줘야 되는데, 나머지 이 500원이에요. 이 500원. 10%에 따른 이 500원. 이 500원이 결국 뭡니까? 바로 부가가치세잖아. 됐지?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 바로 최종 소비자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500원을 누구한테 줘야 돼? 국가한테 납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최종 소비자의 뭡니까?
소비 행위의 담세력을 가지고 소비세를 물리는 뭡니까?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이 최종 소비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5,000원은 문제가 안 돼요. 이 5,000원은 당연히 공급자가 그 카페 사장님이 그 해당 커피를 공급하면서 돈 달라 하겠지. 그러니까 줘야 돼요. 5,000원을.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500원이에요. 이 500원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 보고 뭡니까? 국가에 직접 납부하라고 하라고 하면은 그 누가 나서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됐죠? 예를 들어갖고 저도 마찬가지겠어요. 저 만약에 저보고 사용 소비한 거, 해당 커피를 사용 소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 10%가 발생을 했으니 나보고 5,000원은 사장님한테 주고 나머지 500원은 나보고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소비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부가세를 물려야 되지만 그 제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가세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굉장히 뭐예요?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편한 사람 혹은 뭡니까? 국가가 관리하기 좋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공급자가 되는 거죠. 바로 카페집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됐죠? 카페집 사장님은 국가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좋아. 왜? 그 카페집 사장님은 계속 뭡니까? 그 한 장소에서 이 임차 건물을 임차하겠지 혹은 본인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고정된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커피라는 뭡니까? 재화를 그 최종 소비자한테 팔 거 아니에요. 팔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공급 대가를 본인이 받겠지. 거기에 얼마? 플러스 500원이라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더 받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는 납부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그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좋은 어떤 공급자를 찾는다고요. 됐죠? 판매자를 찾는 겁니다. 판매자를. 이 판매자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판매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매자는 해당 자기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매출에 관련된 부분과 플러스 어떻게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는 거예요. 대신 징수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에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 납부를 하면 돼. 됐죠?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국가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든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든 간에 국가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오면 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최종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한테 거래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죠? 그게 바로 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거래 징수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뭡니까? 공급자가 국가가 파악하기가 좋고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공급자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해서 거래 당시에 부가세를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최종 소비자가 뭡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으니 공급자한테 대신 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요. 이 최종 공급자는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한테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만 뭐 해야 돼? 거래 징수해야 돼. 만약 이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또 본인의 부가가치를 얹어요. 거기에 부가가치를 이렇게 얹어서 다시금 뭡니까? 물건을 팔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얘가 소비자이자 뭐가 되는 겁니까? 판매자가 될 수가 있다고. 판매자. 다시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됐죠? 왜? 판매자로부터 어떤 물건을 매입해서 거기에 뭡니까? 부가가치를 얹어서 다시 뭡니까? 다음 소비자한테 팔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음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인지 최종 소비자가 아닌지를 이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 수 없단 말이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거래할 때마다 판매자한테 뭡니까? 거래 징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뭡니까? 본인의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판매자 입장이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물건을 팔면서 이 소비자한테로부터 뭐 받으면 돼? 대가를 뭐 10,000원이라는 대가를 받으면서 플러스 어떻게 1,000원이라는 부가세를 다시 거래 징수해서 이렇게 국가한테 납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최종 소비자가 되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최종 소비자가 되는 때가 오면은 어떻게 그 때가 올 때
오면은 그냥 이렇게 납부로 그 끝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판매할 때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하는 거야. 요 사용 소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원래 납부해야 될 것을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해. 됐죠? 그런데 얘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자이자 판매자 입장이 돼가지고 다시 부가가치를 얹어서 그 다음 소비자한테 팔아. 그 다음 소비자는 그럼 결국 어떻게 이 전체에 대해서 뭡니까? 최종 소비자의 지위로서 사용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한테 이렇게 뭡니까? 거래 징수당해서 다시 국가한테 납부를 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국가 입장 한번 보세요. 국가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부분이 지금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중과세 문제. 어떤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일단 뭡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 뭡니까? 이두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판매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어떻게 이 전액에 대한 뭡니까? 부가세 10%를 걷어서 국가에 납부를 했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이 중간 판매자는 어떻게 이미 그 전에 어떻게 요 매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사용 소비된 것으로 보고 이 사람한테 거래 징수당해서 국가에 납부를 했단 말이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제 여기에서도 세금을 한번 물렸고 여기에서도 세금을 한번 물렸기 때문에 두 번 뭐 이중과세가 되었단 말이야. 이중과세. 됐죠? 두 번.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번의 과세를 물렸다 이 말이야. 요 부분에 대해서.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는 이중과세는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거래에 있어서는 한번 과세하는 것이 맞지.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두번 과세하는 것은 국가의 재산권, 헌법의 위반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과세는 당연히 해주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당연히 풀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렸잖아요. 됐죠? 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거래 징수했고 자기가 부담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빼면 돼. 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납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서 어떻게 매입 관련된 부분 자기가 뭡니까? 이미 거래 징수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한 부분을 뭡니까? 빼주면 된다고. 됐죠? 그게 바로 어떤 거야?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됐죠? 요 부분이 이중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바로 이중과세 방지예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어떤 제도 하에서 나왔다? 바로 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제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이고 뭡니까?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판매자한테 거래할 때마다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게 만들어놨으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 틈이 없기 때문에 각 거래 단계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래 단계마다 거래 징수를 하게 만들어놨고 그 거래 징수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거래 징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됐죠?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선택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매입세액 공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중과세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또 뭡니까? 부가가치세의 제도 운영상의 뭡니까? 목적을 여기에 하나 넣어요. 됐죠? 그게 바로 어떤 거다라는 건데 바로 이 매입세 공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뭡니까? 가산법과요. 가산법. 그 다음에 공제법이 있어요. 공제법이 있는데 가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뭡니까? 토지. 요렇게 뭡니까? 부가세 구성 요소에 관련된 합을 뭡니까? 다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10%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부가세로 보는 가산법이 있어요. 됐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요만큼 매입을 했고 바로 뭡니까? 요만큼 우리가 매입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 결국 물리는 꼴이잖아. 왜? 요거를 팔았을 때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거래 징수를 했고 요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요걸 빼주면은 결국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요 부분에 대한 10%가 부가가치세라는 이 말이잖아. 됐지? 그거에서 요거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산법이 있다 이 말이야. 이 가산법. 요거 구하는 요 부가세 부가가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가 이윤과 노동, 자본과 토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뭡니까? 금액을 더해서 더하면은 이 네모칸의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10%를 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라는 거죠. 됐죠? 모르셔도 돼. 조금 어려워. 모르셔도 되지만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고요. 공제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있고요. 거래액 공제법이 있고 공제법이 있고 그다음 뭐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 양자는요 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됐죠?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한번 볼까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총 매출액에다가 그다음에 뭐를 빼는 겁니까? 매입액을 빼요. 매입액을 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총 이게 매출액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 가격이니까 총 매출액에다가 관련 매입을 빼면은 당연히 이건 네모칸이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로 보고 과세 표준으로 보고 거기에 10%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는 뭡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 흔히들 뭐라 그래?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야.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그런데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요거를 뭡니까? 10%를 요렇게 뭡니까? 넣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해주면 매출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하게 해서 10%를 곱하고 그다음 빼기 매입액에다가 10%를 곱하잖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매입세액이 되는 거야. 매입세액을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제법은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나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나 산술적으로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왜 거래액 공제법이냐 세액 공제법이냐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야 됐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의미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 뭐가 되는가? 과세 표준이 되거든.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 문제에 있어갖고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국가가 뭡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매입액이 얼마나 하는 거야? 국가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매입액을 입증을 못했어. 매입액을 뭡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뭐 과세 표준이 되고 이 뭡니까? 매입세액을 빼주려면은 이 매입세액은 뭡니까?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건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단 말이야. 납세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매입액을 국가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 매입세액을 납세자가 입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됐죠? 무슨 말이야? 만약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매출액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10% 빼기 매입세액을 해줘야지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매입세액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납세자는 매입세액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 된다고요. 됐죠? 입증을 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입증을 해야지만 뭡니까? 부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입증 책임이 있었고 국가냐 납세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 매입세액을 입증하는 뭡니까? 납세자의 입증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바로 뭐다? 바로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됐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부가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뭐를 채택하고 있어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원래는 해줘야 되지만 뭐 세금계산서라는 뭡니까? 입증 서류가 있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됐죠? 좀 특이한 제도지.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매입세액이 뭡니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뭡니까? 세금을 덜 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세금 계산서를 수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누구로부터? 요 이전 단계에 있는 뭡니까?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급자. 이 공급자로부터 뭡니까? 재화를 매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재화를 매입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자기의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팔거 아니에요. 됐죠? 그때 이 재화 매입함에 있었고 뭐를 지금 거래징수 당했겠어? 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가세는 당연히 매입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 매입세 공제를 매입세액을 뭡니까? 공제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필요하다고. 이 세금계산서 제도는 그럼 왜 우리가 요구를 하느냐, 국가는. 왜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느냐? 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데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요. 그거 뒤에서 내가 말씀드릴 건데 그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이 공급자의 뭐예요? 공급자 번호와 뭐예요? 성명이 들어가고 있다고. 성명 혹은 상호가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성명 또는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없으면은 이 세금계산서는 뭡니까?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야. 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 자기의 이름과 뭐예요? 번호가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야 된다고. 달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국가에 신고함으로써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세금을 낮출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원래는 해줘야 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도 운영의 묘미를 하나 더 얹는 거야. 어떻게? 매입세 공제 해줄게. 다만 세금계산서 가지고 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은 국가에 신고해.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제서야 매입세 공제 해줄게. 왜? 우리는 뭘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는 국가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거 아니야? 신고하면서 그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공급자가 얼마에 팔았는지, 공급자가 무엇을 팔았는지를 뭐 국가는 앉아서 뭡니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의 뭡니까? 매출을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상호 검증 기능, 즉 뭐요? 매출자의 매출 누락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입증 책임을 이 사람한테 뭡니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가지고 뭡니까? 입증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입증을 하려면 당연히 수수를 해서 국가한테 뭡니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제도를 운영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런 뭡니까? 제도 운영이 있어가지고 이 제도 운영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만 뒤에서 나와 있는 여러가지 법률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항들이 왜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가 다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이 소비세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뭡니까? 노력하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기본적으로 소비세의 기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비세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소비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뭡니까? 개소세, 개별소비세, 개소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세. 이렇게 세 가지의 소비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편 부가가치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3과목의 제1장에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입니다. 총칙. 제1절을 보시면요. 목적과 정의라고 나와있죠. 목적 동그라미, 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1번이 목적, 2번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모든 법, 거의 대부분 법이야. 대부분의 법은 제1조가 뭐라 되어 있어요? 제1조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거는 비단 부가세뿐만 아니고요. 다른 대부분 세목,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도 다 일조도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증세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보면은 아,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나아가서 이 법이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부가가치세법은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 동그라미 치시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과세요건 동그라미 치세요. 과세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어? 과세, 납세 의무자,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지,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한, 그것을 얼마로 우리가 측정할 것인지, 나아가서 세율, 그 다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 네 가지를 흔히들 우리가 과세요건이라고 하거든. 과세요건. 이 네 가지 과세요건 및 절차 동그라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위에 동그라미 1번 과세 요건 그리고 뭡니까? 관련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네 가지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대상이 뭔지, 과세 표준이 뭔지, 세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다음 뭡니까? 그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신고하든지 납부하든지 고지서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아, 이 절차 규정에 대해서 뒤에서 뭡니까? 규정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뭡니까? 대충 보고 간략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2번 봅니다. 2번. 정의 파트인데 이건 별표 3개 정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2조예요. 제2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라고 되죠. 정의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고요. 소득세, 법인세 뭐 다른 법에서도 더 다른 법에서도 1조는 제가 목적이라고 했고 2조는 전부 다 정의 파트입니다.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정의가 중요할까요? 라는 거죠. 정의는 왜 중요합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러이러한 개념, 이러이러한 단어 혹은 밑에 보시면은 뭐 재화, 재화란 무엇이다? 뭐 뭐뭐란, 뭐뭐란, 뭐뭐란 쭉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재화란 무엇이다? 권리란 무엇이다? 물건이란 무엇이다? 라고 뭡니까? 하나하나 뭡니까? 열거해놨다고. 뭐에 대해서? 개념 혹은 정의. 개념 혹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열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 해당 단어에 대한 뜻을 이렇게 써라 라고 뭐하는 겁니까? 창조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창조. 창조 혹은 뭡니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유 개념. 고유한 개념이다 이 말이죠. 됐지?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서 다른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화란 이렇게 나올 건데 나중에 배울 건데 재화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분명히 이 재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비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요. 다른 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뭡니까? 통용되는 개념 정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법에서도 뭐 재화 관련된 개념 정의가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형법 아니면 뭡니까? 상법.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국어 사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재화에 대한 뜻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부가가치세법 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안에 있어서 재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다른 뭡니까? 뭐 시중에 있는 뭐 사전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있는 재화의 개념 정의를 차용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 법에서는 요렇게만 써라. 이렇게 써라. 요렇게 봐라라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놨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갖고 재화라는 단어를 나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요 정의 파트에 있는 이 개념 정의로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파트라고 했잖아요. 고유 개념을 창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하고 있는 단어랑 정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기도 좋고 뭡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파트는 원래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봅니다. 재화와 용역이에요. 됐죠? 이것도 별표 한 두 개 정도 칩시다. 재화와 용역이에요. 재화와 용역. 재화를 보시면요. 의 나와있잖아요. 별표 한 두 개 정도 칩시다. 재화의 의인데요. 보시면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데 물건 위에 동그라미 1, 권리 위에 동그라미 2번이고 물건과 권리가 그 밑에 1, 2가 나와있잖아요. 됐죠? 물건과 권리 이렇게 박스로 나와있잖아. 물건의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시고 권리의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세요. 1번의 물건을 보시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유체물의 동그라미 치시고 전기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됐죠? 자연력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무체물이라고 썼어요. 무체물. 즉 무슨 말입니까? 유체물과 무체물이다. 무체물. 무체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건이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 있다. 물건 이건 뭔가 몸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 실물이 있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체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없다 이 말이지. 물건 실물이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물건과 플러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리가 있다인 거죠. 권리. 권리를 우리가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재화라 그런다라는 거죠. 됐죠? 재화다라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야? 기역의를 보시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로치세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지. 재화, 물건하고 권리라고 권리만으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이야기야. 비록 뭡니까? 우리가 일반 다른 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사전에는 물건과 권리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물건과 권리에 뭐까지 더 얹으라는 겁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여야만 우리는 어떻게? 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여야만 우리는 뭘로 보겠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그 이야기거든? 됐죠? 그러면은 이 재산적 가치가 뭐냐라는 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재산적 가치가 과연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뭡니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게 가장 뭡니까? 깔끔합니다. 법에는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쓰자라고 있는 게 가장 깔끔한데 우리 재산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법에 없으면 뭘로 해결해야 돼? 당연히 판례로 해결해야 되겠지. 판례는 이럴 때 있는 거야. 판례는 뭡니까? 법에 있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뭡니까? 관련 규정이 없을 때 혹은 어떻게 납세자하고 과세관청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뭡니까 다르게 해석할 때 그때 누군가가 해석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해주는 거야? 판례. 즉 무슨 말입니까? 사법부가 판단해준다고. 대법원이 이 단어 즉 뭐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이 단어는 납세자 네가 주장하는 것과 뭡니까 과세관청 네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뭡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결정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판례의 태도라고.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런데 판례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법이야. 법. 법을 알아야지 판례가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됐죠?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할 때 그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이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용가치.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용가치. 즉 무슨 말입니까? 그 해당 재화를 뭡니까? 해당 물건과 권리를 사용 소비하는 입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 이용가치. 즉 뭐예요? 그 만족감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족감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족감.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자가 샀어요.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소비세이자 부가가치세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해당 재화나 서비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됐죠?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판례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바로 요 권리 때문에 어떤 요건 하나 더 붙인다? 어떤 요건을 붙인다? 바로 그 교환 가치를 더 붙여요. 교환 가치. 교환 가치도 있어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유재산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이야. 사유재산권. 재산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뭡니까? 이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둘 다 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 만족감도 있어야 되고 사유재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만족감을 주지 않고 사유재산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족감은 주는데 사유재산권이 뭡니까?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만족감은 주지 않고 사유재산권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 보죠. 쓰레기. 쓰레기는 뭡니까? 물건이겠지? 어떤 물건. 물건이긴 한데 뭡니까? 사유재산권 뭡니까? 쓰레기의 소유권 자체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쓰레기를 뭡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줘? 안 줘? 만족감을 안 준단 말이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뭡니까? 소유권 이전.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사용 소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됐지? 왜? 만족감을 주지 않는 뭡니까? 거다 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 됐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 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이건 재화야 재화가 아니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다 그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 만족감은 줘요. 근데 사유재산권이 아니야. 어떤 것들이 있겠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 바로 공기, 그 다음에 물, 토지, 토지 흙 뭐 이런 거. 흙. 됐죠? 뭐 공기. 뭐 대표적으로 공기를 한번 봅시다. 공기. 공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기 같은 경우는 만족감은 주지. 만족감을 줘요. 만족감을 준단 말이야. 어떤 만족감을 줘? 우리가 지금 뭡니까? 사용 소비하면서 우리가 생명 살아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만족감을 주는데 요 공기에 뭡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없다고.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 사유재산권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다? 재화가 아니다? 재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히말라야 산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어떤 그 관에 그 어떤 병에 이렇게 뭐야 투입시켜가지고 그 병을 어떻게 국내에 팔아. 국내 팔면은 뭐가 있는 거야? 만족감 주지.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사유재산권도 있잖아. 그런 뭡니까? 히말라야산 공기를 우리가 어떤 뭡니까? 그런 포장용지에 관입해가지고 판 거는 이건 뭐야? 이건 재화지. 됐죠? 그런 의미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쓰레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쓰레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 바로 뭐요? 증권,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야? 이게 주식 혹은 뭐돈 이야기하는 돈. 이거는 뭐? 사유재산권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누구 거냐? 주식 내 거다. 돈내 거다라고 할수 있는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뭐 만족감은 주실 수 없다 이 말이거든. 흔히들 뭐 아니 돈 있으면 만족감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돈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고 어떻게 돈으로 해당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물건을 교환했을 때 만족감 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돈 자체로는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 자체로 만족감을 얻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물건과 교환했을 때그 다른 물건을 우리가 교환하면서 받아왔을 때그 물건은 뭡니까? 사용 소비하는 것은 만족감을 주지만 돈 자체나 주식 자체로는 만족감을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은 있지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재화 보시면 기억에 의보시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물건과 권리고요. 물건 우리 받고 권리 한번 봅시다.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의 외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모든 권리들 의미한다. 니은을 보시면 재화의 범위인데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로치시고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 흙, 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 흙, 퇴비들은 물, 흙, 그다음에 퇴비 등은 재산적 만족감을 줘. 근데 사유재산권이 없어. 사실상 이거는 뭡니까? 재화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생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그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생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과 흙과 뭐예요? 퇴비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 뭐예요? 사유재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재화로 볼수 있느냐 볼수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니은 문장이 그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파악이 되는 거야. 즉뭐 재산적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파악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수표어음 주의 보세요. 수표어음 가르치시고 등 화폐 대용 증권은 뭐야?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권 얘 이야기하는 거야. 이 증권. 증권은 내가 뭐가 안 준다 해서 사유재산권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만족감 안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표어음 등 화폐 대용 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개념적인 원체 중요하거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몇 가지 뭘 봐야 된다. 바로 이 재산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물건과 권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